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이제 정한영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자 광고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도들의 안전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연장하여 드립니다. 다음 주 3월 29일 주일 또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아울러 홀리스타 새벽예배, 대학 청년부 새벽예배 홀리스타 또한 당분간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은 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의 온라인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5시 30분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인 홀리스타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 채널을 검색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학 청년부는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미 우리 순장님들에게 안내가 되었고요. 온라인으로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까지 온라인에서 순모임으로 계속적인 모임이 진행됩니다. 주중에는 우리 순마다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나라를 위한 긴급 특별 기도 마리아 행전 1, 2, 3, 그리고 CGN TV에서 제공하는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 주중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개인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가는 귀한 자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 당국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에 주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온전케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모든 해결과 수단과 방법이
결코 온전치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고 주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정부의 당국자들과 의료진들과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이 주님 외롭지 않도록 고독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시기를 지나며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과 또 전 세계가 혼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라곤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며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속히 회복과 온전한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 질병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며 증거되는 일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새롭고 거룩한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룻기라는 본문은 성경 전체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구약과 신약 66권을 통틀어서 룻기는 이방인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유일한 성경입니다.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 그 이름의 룻, 그 룻 이름 그대로 룻기라는 성경의 제목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크리스천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시대만 해도 성경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혈통과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에 이방인의 이름이 그대로 성경의 제목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을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제목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룻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룻을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손에 붙들린 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3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룻기라는 전체 스토리의 결국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 흉년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고 모압에 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에서 극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남편을 잃었던 며느리 룻은 다시 고향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와 축복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어머니, 다시 말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행위의 주어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룻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하심이 언급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룻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셔서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죠. 이 구절은 룻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한가?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가? 바로 나오미 가문에 대한 보아스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보아스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앞구절인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룻기 4장 9절에서 1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원래 자신의 고향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따라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나오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흉년을 피해 모압에 돌아갔지만 그 땅이 결코 축복된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남편과 아들을 잃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게 돼버린 거죠. 돌아온 땅에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땅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도와줄 만한 가까운 친척을 수소문합니다. 처음에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그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고심 끝에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 룻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땅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그 며느리 룻을 취해서 가문에 대한 기업을 이어가는 책임을 또한 져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까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고 룻을 취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중요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아들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 땅을 이어받을, 그 가문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 가문에 대한 보아스의 약속이 완성되려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땅을 물려받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가문에 대한 책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의 완성의 한가운데 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행위의 주인이 되신 단 한 구절, 바로 이 13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룻을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저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야만 이 모든 스토리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 결정적인 대목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이 룻기 내내 하나님은 무언가 무대 뒤편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룻 그리고 그의 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침표에 바로 4장 13절에 있는 이 구절, 하나님께서 룻을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룻기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의 주어가 철저하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첫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장 13절의 주어가 전혀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룻기의 시작, 이 1장 1절에는요, 흉년이 들어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거주했던 땅이 어딘가?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주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흉년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던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그것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적나라한 표현이 이 1장 1절에 또 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바로 그들은 그 선택을 한 것이죠. 룻기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철저하게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흉년을 바라보면서 나의 판단으로 나의 행동으로 결단한 것의 시작이 바로 룻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룻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화된 순간 비로소 그 인생이라는 문장이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을 마치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판단과 결단이 어떠한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과 결단과 행동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보아스를 룻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삶의 모든 시간의 중심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선택의 한가운데, 그 판단의 한가운데, 그 생각의 한가운데에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의 진짜 주어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장의 주어가 철저하게 나인 이상은요, 그 문장의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인 이상 그 문장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자신이 주어가 되는 이 삶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은 남편이 죽는 것이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흉년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과 마주했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이 축복의 가문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주어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에 철저하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입술의 고백으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입술로 고백한 그 말의 양이 무색할 만큼 그 언어를 따르는 삶이 지극히 공허하게 그지없다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군가를 내 삶의 주인으로 가져왔다면 바라기는 이 시간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일곱 아들보다 나은. 네, 이 15절은요 고향에 있었던 나오미를 알던 여인들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다. 근데 사실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상황을 찾아 모압으로 갔던 것인데 그가 거기서 상실의 경험을 겪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실 그 상황 자체는 변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능했는가? 바로 며느리였던 루 때문입니다. 이 며느리가 보아스와 다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 나오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축복을 보면서 여인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이 말한 이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회복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돌이키다, 바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슈브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에요. 두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와 회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회복이라는 단어에 담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이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눈에는 나오미의 회복이 그저 고향에 돌아오고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에요. 이 여인들의 눈에 비친 회복은 기구하고 구겨졌던 한 여인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펼쳐졌구나 라는 그러한 정도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문에 경험한 진정한 회복의 비결이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난을 당했을까? 성경은 룻기에서 단 한 구절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추측하게 됩니다. 왜? 바로 그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 회복의 축복을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모압 땅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회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회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면 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삶의 고난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면 아, 내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이나 마음이 우울해져 있다가 기쁜 어떤 순간을 경험하면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것이 회복의 전부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한다면,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결이 달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최근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말 그대로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개인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통제불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회복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 모두가 꿈꾸고 있는 회복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의미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질병의 근원이 물러가는 그 회복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돌이키고 돌아가는 회개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시기와 이 시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난 상황, 그 상황이 질병에 기인한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 상황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이 사회가 탐욕이 빚어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회복의 영적인 선봉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룻기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오벳이에요. 근데 사실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오벳이 누구냐, 그 오벳을 수식하는 성경의 표현이 더 유명하죠.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사실 오벳이라는 이름만으로는 감흥이 없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다윗의 계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시작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여인의 가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놓치고 지나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람. 유대인들의 눈에, 유대인들의 인식의 개념에 사람이라고조차 취급받지 않는 그 이방 여인의 가정에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결국 무엇이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계보를 쓰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기에 기록된 이 나오미 가문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평범한 사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가문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범한 현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하나님의 비범한 현장으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일상이 평범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내 삶의 스포트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나조차도 내 인생을
바라볼 무언가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면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최근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일상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그런 도전과 우리를 마주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왜 우리는 평범하지만 값진 일상을 상실해야만 그 뜻을, 그 의미를 아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재료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왔는데 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왜 꼭 잃어버려야 그 의미를 아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룻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에 부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비범한 현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하게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뻔뻔하리만큼 내 입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주어로 삼았던 나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개하며 바로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일상이 상실되어 버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복되는 것,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인생의 주어가 자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 비로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셨을 때 그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도 뻔뻔할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음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회복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루세의 삶을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버리고 소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모든 일상들이 멈춰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의미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비범한 현장이 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삶 역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0분의 예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